자, 닌자고 시리즈 2탄입니다. 닌자고 무비 시리즈예요. 전종은 아닙니다. 정말 큰 제품들은 아직 여기 못 올려놔서 네. 따로 빼놨고 간단하게 영화 설명을 좀 드리면 닌자고 시리즈의 영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즌 거의 8이라고 봐도 될까요? 약간 외전 느낌이 나죠. 그냥 외전으로 예.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합니다. 무기들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탈 것들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유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배트맨 무비, 네. 레고 무비, 맞아요. 닌자고 무비 이런 네. 무비 시리즈는 다 보거든요. 그럼 상훈이 형님 세 개의 영화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네. 레고 무비가 재밌었어요. 1편 그러니까. 1편 아. 2편은 안 봤어요. 사실 영화관에서 제 와이프를 한번 데리고 제가 네. 닌자고 무비인가 레고 무비를 한번 봤는데 다시 나간다 그래서 네. IPTV로 봐야 돼서 네. 아직 레고 무비 2는 못 본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레고 무비 시리즈들을 좀 좋아해서 네. 배트맨 무비도 사실 저기 아무튼 닌자고 무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소박스 굉장히 제일 작은 녀석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스핀지츠 훈련이라고 돼 있는 제품인데요. 14,900원짜리고 고래 닌자 카이와 얼음의 닌자 잔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요. 탕탕! 탁탁 하는 거 그거 하나 들었고 굉장히 소박스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칼도 가마돈 투구 아닌가요? 가마돈 투구 같은 거예요. 스핀지츠 훈련은 끝! 끝! 요 세 마리 네. 요 녀석들 굉장히 귀엽습니다. 색깔이 비슷해요. 가마돈이 이제 초반에 탔던 샤크 요 녀석의 부하들이고요. 만타레이 폭격기라고 하는데 네. 때로 한 200대가 맞아요. 비행을 해요. 영화에서 봤어요. 와 이거는 한 대 모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막 여러 대 모아가지고 막 비행을 하는 건데요. 불고기잖아요. 네. 가오리. 맞아요. 가오리를 네. 형상화했고 네. 여기 이제 보트가 또 분리가 돼서 오. 이제 보트가 아. 이제 이렇게 또 우와. 어린 친구들 아, 총알이 또 나가나요? 총알이 또 나가는데 아. 여기 요런 샤크 부하들 너무 귀여워요. 맞아. 나쁜 부하랑 시민이 이렇게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할 수 있고 그게 닌자. 닌자. 콜. 콜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그 만타레이 폭격기 말고 비행 해파리 잠수함이 있어요. 진짜 아니 해산물들은 다 모여있는 해산물들 다 모였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돼서 네. 얘들도 요 안에 네. 요 부하들 네. 상훈이 형님 드래곤볼 보셨어요? 네. 부르마의 타임머신 같이 생겼어요. 그 저기 트랭크스가 트랭크스 타고 오는 거? 네. 맞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해서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해파리 잠수함과 함께 이 녀석들이 이것도 이 피규어도 굉장히 귀여워요. 겁에 질린 상인 배를 타고 있고 네. 라이트닝 파워 네. 제이가 네. 이렇게 돼 있고 가오리와 해파리에 이어서 이 네. 녀석은 예, 피라냐. 아 근데 진짜 귀여워. 예 이렇게 하고 와와와와 이렇게 있다가 네. 이렇게 열면 사람이 타고, 예, 타고 있어요. 나쁜 놈이. 또 역시 인력 거를 끄는데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로이드의 엄마예요. 맞아요. 가마돈의 와이프 예전에 히어로 시절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었다. 아, 이 녀석은 닌자고 도시 추격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이 경찰차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예뻐요. 네. 각자 이렇게 두면 잘 모르겠는데 네. 앞에 이렇게 다 같이 좀 설정을 해놓으면 되게 예쁩니다. 경찰차가 쫓아가고 여기 뒤에 이렇게 타고 가는 니아도 있고 주인공 로이드 또 역시 상인 한 명이랑 부하 한 명을 넣어줬어요. 약간 세트처럼 이렇게 계속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 영화에서 네. 봤던 거니까 또 맞아요. 괜히 더 반갑고 그렇네요. 해산물의 끝판왕이죠. 네 샤크 가마돈 가마돈 가마돈인데요. 이 녀석은 피규어가 6개가 들었고 109,900원입니다 아, 이렇게 안에 이제 가마돈이 이렇게 헐. 타고 있습니다. 뒤에는 부하도 타고 있어요. 네 부하가 뒤에서 포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도 오! 그겁니다. 오! 여기 또 좋아하는 기믹들. 오! 아! 오! 아! 오. 얘가 이렇게 돌면 악짝 악짝 합니다. 악짝 악짝 하고 아가미 여기 아가미들이 뭐 이렇게 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도 될 수가 있고 잠수함 이런 깨알 디테일들도 좀 있고요. 네. 요거랑 같이 된 거는 핫도그 공격 할 때 핫도그 이런 것도 되게 카트. 이런 거 놀이공원 디오라마 하시는 분들 네. 필수로 진짜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핫도그 사 먹는 사람 그리고 핫도그 알바 핫도그 알바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는데 맞죠. 그리고 로이드와 또 부하. 부하 뒤에 타고 있는 부하 가마돈까지 해가지고요. 피규어는 3개 정도가 그리고 아 주인공 로이드의 그린 닌자의 드래곤 이거 멋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제 조카도 이거 샀어요. 아 진짜요? 조카도 사고 나도 사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진짜 커요. 아. 길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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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라면서 나도 이거 하거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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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쿨에 달린 칼들 표현들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 여기 이제 닌자 탈 수 있는 네. 이제 로이드가 탈 수 있는 조종석도 있어요. 이거 한번 태워볼까요? 네. 아까 블루드래곤보다 큰 것 같아요. 네 더 커요. 네. 와 이거 했을 때 입에 여기 깃발 혀. 플래그를 혀로 또 표현해줬습니다. 이건 제가 전시했을 때도 예쁘고 색감이 네. 일단 너무 예뻐서 맞아요. 부하가 하나 들었고 부하 다 들었네요. 네 그리고
마스터 우가 하나 들었습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에 가마돈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닌자고 무비의 절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우리 그거 빨간색 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누르면은 포인터 네, 그 네, 포인터를 또 역시 레고로 표현을 해줬고 야옹스라를 굉장히 무서운 그 야옹스라를 불러내는 네. 그런 무기고 그것까지 표현을 해줬다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귀엽고 좋아요. 이제 보여드릴 거 네. 70618 드래곤 전함 되겠습니다. 249,900원이고 피규어가 7개가 들어있고요. 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또 정가주고 샀는데 네.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할인할 때 하나 더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이것도 레고 샵 있잖아요. 네. 레고 샵에 전시되어 있는 거 보고 예뻐가지고 진짜 예뻐요. 그래서 샀어요. 실물로 보셔야 돼요. 이야 용 두 마리가 쌍용이 그냥 와 하고 있고 여기 지금 포인터를 또 로이드가 갖고 있고 이렇게 인자들 세 마리 플러스 그래서 알짜배기들 여기는 다 들었네요. 예. 마스터우까지 해서 주인공 7명이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상단 부분은 조타실이죠. 망원경들까지 이쪽에는 지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어로 된 깃발들 아무래도 이게 닌자고다 보니까 맞아요. 일본 감성이 좀 있어요. 아니 한국 이런 거 있잖아. 네. 이순신 전함처럼 맞아요. 거북선 이런 것도 옥스퍼드에서도 나와줬지만 네. 아 레고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 조금만 개조하면은 거북선 될 것 같아요. 꾸비가 네. 거북선 창작에 도전한다는 거 여기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하나를 오! 지하도 있어요. 네, 일단 요층부터 볼까요? 여기 안에서도 수련을 한다. 수련 덕후들 때릴 수 있는 더미가 하나 있고 네. 무기가 굉장히 깨알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무기들 네, 이런 것들 석궁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이런 깨알 무기들 삼지창, 나 쌍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조타실 밑에 수련실이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나요? 들려요? 아 이거 안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내부까지 다 있네. 내부가 다 있으니까 이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는 침대인 듯 하고요. 네. 해골 전시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이 내부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맞아요. 네, 이쪽에 편지와 닌자고 멤버들 사진들 있고 무기가 또 아주 예쁘게 이야. 되어 있고요. 또 이쪽 한 칸 더 넘어가면 표창이라든지 바봇들 또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을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네. 근데 화장실이 오픈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건 이거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대박이죠. 변기고 두루마리 휴지를 표현한 겁니다. 아, 눈이라도 한번 설치해주세요. 네 마리. 갑판도 네. 굉장히 개갑판스럽게. 죄송합니다. 여기에 기믹이라면 다시 있잖아요. 네. 쌍다시 이걸로 인해서 두 개가 다 동시에 내려갑니다. 얘를 돌려주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닷을.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간다라는 점. 뒤에 날개가 움직이던데요? 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드래곤 전함이 나중에 날아요. 정가 주고 살 때는 조금 아깝긴 했는데 네. 할인 가격으로는 너무나 멋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닌자고의 끝판왕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닌자고 시티와 닌자고 시티 한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안 보고 진짜 후회한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닌자고 시티고 네. 요게 닌자고 시티 한 건데요. 요 녀석이 409,900원. 뭐 브릭스는 4,776개가 들어있고요. 요 네. 녀석은 그거보다 한 4만원 정도 싼 369,900원. 그래도 비싸죠. 두 개 하면 거의 80만원이네. 네. 두 개가 합쳐지면 브릭스가 8,000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두 개가 거의 한 세트처럼 보이죠. 맞아요. 합체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죠. 먼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죠. 네. CT 항구 네.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떼어서 내부에 피규어를 이렇게 또 넣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네. 와. 이거 뭐 배도 한 마리 넣어줬고요. 네. 동남아 느낌 나는 해상도시. 이렇게 보면은 돼지 모양. 돼지예요, 돼지. 먼저 이쪽부터 열어볼게요. 네, 네, 네. 지붕이 열립니다.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 게임기구나. 네, 네. 게임기 보이시죠? 사탕 뽑기 같은 게 있어요. 돌리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작 게임 광고판이 있어요. 네. 이 광고판을 뺄 수가 있어요. 아, 빼주면 이 파이프를 인느님 껏 숭 밀면은 이 아래쪽에서 좌좌좌 얘를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아, 이런 느낌이군요. 또 이쪽에 또 뜯어집니다. 아, 여기도 뭐 대련장이네요. 네, 도장이에요. 환풍기 느낌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네. 안쪽에 무기들과 이런 것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방이 있어요. 이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어요. 2층 침대네요. 와, 2층 침대 아래에서는 누가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침대 아래 이렇게 카우보이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1층에는 이 내부보다는 실외가 지금 꾸며져 있거든요. 아~ 이거를 이렇게 뒤로 밀면 엎어지는 그런 모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 녀석들을 한번 엎어지게. 그리고 요 사이길에 골목길에 네. 올라가면 또 이쪽에도 또 집들이 보이네요. 건물이 있습니다. 간판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쪽에. 네. 뭔가 야식거리 한데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야리꾸리하고 예. 또 안쪽에도 예, 뭐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짜자잔, 지구본이 있어요. 약간 항해술을 공부하는 듯한 그런 방인데요. 세계지도와 망원경, 밖에도 망원경이 있어요.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빈 공간. 네, 여러분들과 파킹하는 예.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이 바깥쪽에 기믹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치킨 통구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배고파졌어요. 이게 바로 닌자고 모듈러라고 불리는 닌자고 시티입니다. 피규어가 무려 아까 닌자고 시티 한 거가 13개 정도 들었었다면 네. 여기는 피규어가 무려 19개나 들었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가격도 엄청납니다. 와 진짜 커요. 너무 예쁘죠? 1층, 2층, 3층, 4층 이 로이드 집까지 하면 5층이네요. 그렇죠?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규모에 반하고 또 색감에 반하고 네. 이 안에 있는 기믹들에 대해서 반한다. 뒤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헐.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우와. 내릴 수 있고 네. 또 여기서 내려줄 우와. 수 있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느낌. 야, 엘리베이터 조작 저기도 있어요. 네. 층마다 버튼이 다 있어요.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양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이따가 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네. 옥상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떼집니다. 떼지고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문이네. 슬라이드 문 안에 이건 이제 뭐 변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욕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 여기 위에가 이걸 돌리면 스시 회전 초밥 느낌으로 야 대박.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떼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우와. 다시 여기다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아까 그 시티 항구에서 봤던 핑크색처럼 여기 또 노란색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로이드 집이에요. 우와. 로이드 집인데 로이드의 집 아니에요. 네, 요거를 이렇게 떼서 열어주면은 요렇게 해서 로이드가 자고 있고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 아까 똑같이 열면 닌자 유니폼이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대박. 그러니까 로이드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네, 옷을 튀어나올 때 옷을 딱 갈아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까만색 헤드 처리를 해서 이건 그냥 지금 흑흑다 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얘네들도 다 이렇게 이야. 열리면 1층 침대까지 보여줄 수가 있고. 자기 방을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 녀석도 우와. 이제 이렇게 떼주면 네. 여기가 또 이제 우와.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샵이에요. 그래서 코스튬 같은 걸 팔기도 하고요. 이게 뭐 헬멧들이잖아요. 네. 거꾸로 돌려보면 헬멧들이 이렇게 깨알 소품들을 다 살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다 갓이에요. 갓. 주황색 갓이 유행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스케이트보드도 팔고 아니 저 옆에 저건 뭐예요? 이거 핸드폰 아이폰이에요? 이거. 지금 폰 파나봐요. 네, 여기 잡동사니들 다 팝니다. 여기 뭐 이것저것 네. 여기는 벚꽃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아래층도 대박입니다. 앞쪽 디테일도 엄청나잖아요. 네. 이렇게 꽃게 파는 가게예요. 여기 요 센터가 ATM기 네. 있고 보시면은 코믹스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간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도 똑같아요. 요거 이렇게 열고 네. 아 이것도 네, 간판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주고 얘를 밀어주면 나옵니다. 똑같이 네. 이런 간판들을 바꿔낄 수가 있다. 걔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테이블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 있죠. 꽃게 레스토랑인가 봐요. 네, 꽃게를 팔고 있고 네. 어? 이거 뭔가 싶잖아요. 이 레버를 네. 돌려주면은 네. 소리가 나요. 방금 보셨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넣고 이걸로 찍을까요? 인스트로? 멘붕입니다 이럴 때. 다크너가 둘이서 이거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보이나요? 여기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 네. 열고 여기를 돌려주면 하! 해서 튀어나오고 또 하! 해서 하나 하! 해서 또 하나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려고 지금 이럴 때마다 현자 타임이 오고요. 진짜 네. 깜짝 놀라실 때 네. 여기 지금 아까 현금 인출기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 잡아 당겨주잖아요. 네. 얘가 설마 현금이 설마 우와 형님 부자다 부자다 부자 됐다 뒷부분 여기를 이제 밀어줌으로써
현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 인출기 안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깨알 만화들 그다음에 이렇게 장난감들도 이렇게 좀 팔고 가게 주인이 피규어 하나 가지고 나와서 지금 홍보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런 책들 이런 녀석들도 다 책방 안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층도 있고 이렇게 다도를 할 수 있는 다도하고 있는 듯한 이런 방이 하나 그리고 얘도 들리는데요. 방이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방. 그리고 안쪽을 열어주면요 로봇 같은 게 좀 들어있고요 청소 로봇 같은 느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물질들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다 비쌀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죠? 예 브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조립으로 또 어떻게 하나 그러면 현금 인출기 여기 다 뽑았다 치고 여기다 넣자 3층이죠 벌써 4층 올라가고요 옥상 하나도 이렇게 로이드의 집 그 위에 또 와 이렇게 하면 우와. 모듈러가 완성이 네. 되는 겁니다 야, 진짜 높아요 버스티. 일단 한번 싹 올려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엄청난 규모의 이 녀석들과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이드뿐만 아니라 네. 다른 애들 탈 것 다섯 개는 아직 못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 모으셔야죠 이제. 예, 그것도 지금 예. 뭐 궁금하기도 하고 가마돌 로봇도 궁금하고 절대 무기 가지러 가는 네. 그 신전. 맞아요. 그것도 또 궁금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딱 드리자면 사실 네. 이거 하나면 사실은 거의 끝이고. 맞아요. 그래도 조금 더 하나 더 원하신다면 요거로 해서 풀세트 할인할 때 이런 것들 좀 짜잘한 것들 많이 사시면은 풍성한 네. 닌자고 시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상훈 형님이 불러주셔서 좋은 기회에 있어서 닌자고 제품들을 한 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봐요 많이. 이상훈의 레고 창고 털이는 계속됩니다. 아직도 저기 뭐 재고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기존의 옛날 제품들도 네. 제가 계속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앞으로도 우리 꾸비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